Cheba nawarae, nawarayo, nawaraiche. 네네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코스트코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트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야매 주부가 코스트코에 손자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은근히 부러웠을 겁니다. 전 사실 손자 없어도 딸만 있으면 됩니다. 뻥치시네. 뭐 손자도 있으면 좋긴 하겠죠. 지난번에는 아이패드 가지고 쭈물럭거리더니 오늘은 시계를 보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뭐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나 어쩌다나.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끼고 막 기절하거나 갑자기 쓰러지면은 자동으로 119를 부르는데요. 얘가? 네, 근데 그게 외국에서도 가능하대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쓰러졌어. 미국 119가 와서. 그래? 네, 그런데. 그럼 내가 차야 되겠네. 여기도 아프고. 긴급 구조 요청 같은 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장담했잖아요. 전 양반 이번 연도에 저거 살 거라고. 내가 그런 말 했더니 내년에 산답니다. 심장 건강이 언제나 중요. 그래서 저도 예언을 바꿉니다. 전 양반 지금부터 1년 안에 저거 삽니다. 야매주부 코스코에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매년 하나씩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몽골산 캐시미어 100% 니트입니다. 제품의 퀄리티 나쁘지 않고요. 가격 정말 착합니다. 저는 요 색깔이로 결정했습니다. 너도? 너도 캐시미어? 우리 딸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요. 사달란 소리 할까봐 바로 도망쳤습니다. 야매집에도 가을 옷을 보니까 여심이 요동치는 것, 여심 아니고 노심이 들썩입니다. 코스코에 새로 들어온 신상 옷들은 너무 빨리 사이즈가 빠져서 추천드리기보다는 어떤 상품이든 마음에 드시면 자기 사이즈 빨리 찾아가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품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상품 사이즈 찾는데 한참 걸렸고요. 없어! 맨 밑에 있다. 딸랑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스카프가 들어왔습니다. 저 회사 이름이 뭐였죠? 발바리 스카프. 여러분들 향수 좋아하시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중요한데 향수는 왜 젊은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코스트코에서 향수 구매해 보셨나요? 최근에 여성분들께서 정말 핫한 향수, 니치 향수 두 종류가 들어왔습니다. 조말론 향수와 디피크 향수도 코스트코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니치 향수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니치 향수 들어보셨나요? 니치는 이탈리아 말로 니치아, 틈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틈새라면? 니치라면이야? 이 제품은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서 조향사들의 철학과 정체성을 담은 특별한 향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향기 자체가 일반 향수와 다르게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향수에 비해서 가격도 두세 배가 높고요. 어떤 향수는 10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왠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 향수 한번 사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다 좋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니치 향수 궁금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죠. 나도 독특한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간장게장 향 어때? 야매주부. 이거는 보니까 마누카 꿀? 프로폴리스. 8월에 마누카 꿀 마스크팩을 우리 딸 오혜민이가 추천해 드렸더니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 자신감에 오늘 그 회사 제품을 또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수분크림을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쟤는 저 회사 직원이야. 홍보대사야. 네, 야매주부 방판 아줌마입니다. 우연히 코스트코를 갔는데 이 브랜드의 아이마스크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거를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제가 산 게 수분크림인데 이거는 제가 한 통만 바르고서 나 갖고 온 게 아니고 전 이거 한 통을 다 썼어요. 이렇게. 어? 아빠 선물. 뭐야? 크림. 아빠 그런 거 안 발라. 이거 좋은 거야. 아니 좋아도 안 발라. 아빠가 언제 그런 거 바르는 거 봤어? 아빠가 나이 들고 관리 안 하면 얼굴 쌍스러워진다며. 딱 열면은 이 로즈허브라고 딱 그 로즈 향이 나는데 오감독님 말을 빌리자면은 향이 향이 쌍스럽진 않네. 안 쌍스럽고 좋다고 했어. 쌍스럽지 않다. 어, 향이 쌍스럽지 않아. 그래서 향이 되게 고급스러운 로즈 향이 나거든요. 요즘 딸 덕분에 얼굴이 점점 고급져갑니다. 뻥치시네. 에이 놈의 아직은 여전히 쌍스럽지요. 8월에는 마스크팩으로 9월에는 수분 크림으로 살짝 교양지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가볍다. 이게 여기 보면은 완전 고수분 영양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나 이 제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해. 그쵸. 근데 어머 너무 괜찮다. 약간 그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베이스 어, 네, 그런 맞아요. 거 바르는 그런 제형 같아. 네네네 그렇게 바르셔도 어. 좋아요. 저도 이거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르기도 하고 화장하기 전에 그냥 얇게 딱 베이스처럼 하고서 하면은 되게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면 뭐합니까? 가격이 비싸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코스트코에는 24,900원인가? 근데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추석 맞이 기획전인 것 같아요. 어, 원 플러스 원에 요거까지 같이 함께 한 구성으로 해서 34,900원. 그러니까 단품으로 원래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거죠. 이게 다 식물 성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아마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면 활성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신 바로 밑에 더보기 란을 클릭해 보시면 그곳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문은 9월 한 달간 열려 있을 예정이고요. 이 기간에만 정상가 72,000원 하는 상품을 34,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차, 그리고 마스크팩도 9월 한 달간 다시 한번 세일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 사지 못했던 분들 기회입니다. 남자도 써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안 해주면 얼굴이 아우 너무 쌍스러워. 이 제품은 우리 집 개노무스키도 좋아한다니까요. 야매주부. 여러분들은 치약 어떤 치약을 쓰시나요? 코스코에 오랜만에 괜찮은 치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에 많은 분들께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샴푸와 치약, 세안제는 정말 좋은 제품을 사용해라. 치약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치약은 세제다. 비누와 샴푸, 치약의 공통으로 든 화학성분은 계면 활성제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치약은 주성분이 바로 이런 돌가루에다가 비누나 세제를 합해서 직접 실험을 해볼까요? 여기 바퀴벌레를 준비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벌써 이 비커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네, 2분이 지났는데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실험을 시작한 지 15분 뒤 상황이 거의 종료됐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 이 정도로 위험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치약을 한 가지로만 사용하지 않고요. 두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교적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치약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치약은 치약계의 샤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괜찮은 유명한 치약입니다. 비싼 것만 빼면 캡처하시죠? 샴푸는 저희 야매주부가 정말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님들과 함께 만든 오비건을 쓰시면 되고요. 그럼 세안제는요? 역시 오비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순식물성이고요. 미국 FDA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해줬고요. 프랑스 이브 비건, 비건인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이고요. 독일의 더마, 우리로 말하면 독일 식약청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해줬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을 걸러주는 화해 앱에서도 당당히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이것으로 세안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우리 집 개놈새끼도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물론 저도 머리뿐만 아니라 몸땡이 전체를 샤워합니다. 하지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샤워하는 모습 보여드렸다가 여러분 한 달 동안 밥 못 먹습니다. 헛구역질이 자꾸 나오거든요.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오마이애미를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하시죠. 제가 그리우면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와라, 오늘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